본사 위병사 편제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선언한 46 용사에 대한 헌화 및 분향, 호국 명령에 대한 묵념 등으로 진행되겠으며 선대 종료 후 위령탑 소개 및 선언한 피격사건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헌화 및 분향이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님께서 대표로 헌화 및 분향하시겠습니다. 헌화병이 가운데 위치시 앞으로 이동하시어 헌화 및 분향하시겠습니다. 있는 형태로 이는 항상 서해 바다를 의식하며 우리의 영해, 영토, 국민을 굳건히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탑 중앙하단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은 365일 서해 바다를 밝힘으로써 우리 NLL을 사수하였던 선함 40용사의 태양수호 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망대로 이동하시겠습니다. 현재 대표님께서 계신 전방 11시 방향 약 2.5km 지점이 선원이 피격된 위치이며 전방 3시 방향에 위치한 초소에서 히오리 장비를 이용하여 최초 관측되었습니다. 40명의 영연은 이송되었으나 6명은 산하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매년 3월 27일에는 유가족이 참석하는 추모 행사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선원 피격 사건 관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쪽에 네. 2.5km 이게 이제 제일 그 현장이 잘 보이는 지역이어서 금방 그 인정사로 설치해 주세요. NLL로부터는 한 10km 정도 6km. 그 여당 대표 첫날 일정으로 백령도 방문하셨는데 그 의미 어떻게 생각하고 오시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우리 이제 당이 집권해서 이제 여당이 되면서부터 달라지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어제 대통령께서 그 사회 전반에 있어서 자유라는 것의 중요성을 굉장히 역설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큰 사회의 변화를 예고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 안보나 국방에 있어서도 저희가 지금까지의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오늘 이 백령도 와서 그 서북도서 방위 태세에 대한 여러 가지 점검 그리고 또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 교섭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수칙들이 변경된 것이 있고 또 군사적 합의에 따라 가지고 제약되고 있는 행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러 온 것이고 저희는 무엇보다도 이 서북도서를 방위하기 위해서 그 장병들이 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 가지고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NLL과 서북도서를 사수하기 위해서 쓰러져간 그런 우리 장병들의 그런 어떤 뜻을 항상 기리고 무엇보다도 그분들의 명예가 모욕되지 않도록 올바른 정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님, 그 대통령 취임사에 그동안 대통령이 강조했던 국민 통합 메시지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예, 뭐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보수 정당의 대통령 후보 중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과거의 지역 분열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채에서 자유로운 대통령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누구보다 더 통합을 잘 이룰 수 있는 적임자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취임사가 아니라 국정 전반에서 저희가 녹여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대표님, 그 오늘 윤희숙 전 의원님이 대표님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출마한 개항일에 당대표로서 좀 직접 출마해서 맞대결을 펼쳤어야 한다 뭐 이제 이런 지적을 했었고, 또 이제 공천에서 배제된 거에 대해서 대표님께 뭐 무운을 빈다 이렇게 섭섭함을 좀 토로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윤희숙 의원께서 뭐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당 지도부와 다른 판단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윤희숙 의원이 출마 선언이나 아니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단계에서 그렇게 말하는 저희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개항 의뢰 지역 맞춤형 인사를 공천하자는 것은 저희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이 다 같이 논의해서 최고위원 다수의 의견으로 채택한 그런 방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은 당 지도부가 선거 결과에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선거에 이기기 위한 전략적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오늘 아까 재정 상황 보니까 200만 원 공약 좀 늦어질 것 같다 얘기하셨는데 2025년보다 좀 단축하실 수 있으신지 좀. 인수위에서도 최대한 2025년 정도를 우리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 정도로 이제 상정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래서 추경호 장관께 따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재정 상황이 나아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저희가 이 공약을 원안에 가깝게 실천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실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정권을 인수받고 나니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재정에 있어 가지고 좀 방만하게 집행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되는데요. 뭐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 누수를 막고 그리고 또 이런 꼭 필요한 공약 같은 것은 실천할 수 있도록 개수 조정을 조금씩 해나가야 될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